돌아다니면서. 처음 대본을 이제 보면서 이렇게 대본을 넘길 때마다 좀 상의 탈의심이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뭐 이번 작품이 처음 해본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런 신이 있을 때는 때론 저도 그냥 뭐 남들처럼 그냥 나이도 있고 그냥 요즘 나오면 어때? 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. 감독님께도 그냥 편하게 하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팬 여러분들이 송승헌 몸이 맛이 갔구나 라는 얘기를 분명히 들을 것 같아서 다짐했습니다. 그냥 제가 연기생활 할 때까지 뭐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운동이니까 운동 열심히 하고 꼭 뭐 그것이 보여주기 위한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좀 건강한 몸에서 또 좋은 연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건강을 위해서도 평생 운동을 할 거고요. 뭐 꼭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작품 속에서 하지만 작품 속에서는 그런 상황들에서 뭐 안 벗어야 되는데 벗어야 되는 상황은 아니었고요. 뭐 수영신도 있고 샤워신도 있고 또 물론 아무래도 그런 씬이 부담이 되죠. 그래서 아무래도 촬영 있기 전에는 좀 밥을 좀 조금 먹게 됐었고요. 지금까지 했던 제가 어떤 캐릭터보다도 굉장히 센 남자인 것 같아요. 그런 면에서 저도 굉장히 의욕이 지금 충만해 있고 누군가를 좋아할 때 이 남자가 이 거친 남자가 어떤 여성이 눈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설정이에요. 이 드라마에서 한태상이라는 인물이. 그래서 지금의 그 불안 그 조직 세계에 몸담던 친구가 이런 제도권으로 올라오기 위해서 노력을 한 이유가 지금 여기 옆에 있는 미도라는 친구를 만나면서 그런 감정을 표현한 데 있어서 저 자신도 이 남자가 사랑할 때 산탈상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갖고 뭔가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대단히 고맙습니다.